자, 그럼 선택하세요. 고화질에 3초에 한 번씩 도형을 보느냐, 저화질에 계속 보느냐. 당연 저화질이겠죠. 그러면 인스 라이브 계속 가겠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약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할 줄은 진짜 몰랐는데요.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네요. 아무튼 지금부터 재밌게 한번 보내봅시다. 뭘 해야 재밌게 보냈다고 소문이 날지 모르겠는데, 조명을 어떻게 켜는 게 좋을까? 이렇게 켤까? 좀 나른하게? 나른한 조명을 이렇게 켜고 있을까? 도영 오늘 진심 미모 작살남. 고마워. 오늘 인스타 사진 많이 찍었어. 좀 이따 올려야지. 어, 안 돼. 이거부터. 그냥 저 불 켜는 게 나을 것 같아. 그치? 이불 켜고 그냥 하얗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. 아무튼 무슨 얘기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장염 때문에 고생해가지고 이제 차를 먹는 버릇을 들이기 시작했던 거고, 또 방 구조는요 매니저 형이 나가셔가지고 제가 침대를 이렇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예쁘게 한번 해보던 거고요. 아까 먹던 건 뱀갈이고요. 여기까지 하나 더 먹을 거고요. 견과류래. 강정이고요. 아, 밥을 안 먹었거든요. 밥을 먹고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해야겠다, 하고 먹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화질이 안 좋아? 너무 안 좋아? 왜 그러지? 오늘 날이 아닌가 봐. 어? 누구야? 나 라이브 하고 있어. 네, 초대 손님 해찬군입니다. 뭐해 뭐해? 나 되게 심심했어. 좀 놀아줘. 놀아줘. 우쭈쭈. 뭐야? 누구야? 놀아. 우쭈쭈. 여긴 이해찬. 여긴 이해찬 씨고. 우쭈쭈. 어디 갔다 왔어? 집 갔다 왔어. 밥은 먹었어? 아니요, 안 먹었어요. 먹을 거야? 아니요. 네, 아주 중요한 날이거든요. 아, 진짜? 다이어트? 네, 아주 중요한 날이거든요. 아, 드디어 내일이야? 네? 드디어 내일이야? 뭐가? 그러니까 중요한 날이. 아니, 중요한 날의 첫 번째 날. 아, 진짜? 와, 고생했다. 바이바이! 밥 먹을 때 옆에 있어줘. 장난이야. 아, 근데 나 돈 나가. 그래. 화질? 아니, 화질까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, 이거. 그럼 내가, 어? 화질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왜냐면 화질까지 내가 개선을 하면은 응? 안 되잖아. 어떻게 못 하잖아. 아, 속이 탄다. 그래서 배가 고프다.
오늘 진짜 안 좋구나, 뭐가. 하나 달라고 해, 이거? 하나 달라고? 알겠어요. 자. 아, 해와. 아. 아. 자, 이걸 이런 거. 자, 비행기 가요, 비행기. 여기 나 혼자밖에 없다. 아무튼 밥 먹어야지. 밥 먹으려면 시간이 많이. 밥 먹으려면 모니터 한번 해보라고? 나 모니터 할 수 있는 게 없는데? 좋아지길 바래보자. 응? 지금 힘쓰시고 계시는 와이파이와 또 지금 내가 LTE로 하고 있거든요. LTE를 하고 있으면 좀 인공위성 힘내주세요. 다들 기도해. 힘내달라고. 아니면 어떤 게 나아요? 너 뭐 하는 거야? 지금 이곳 와이파이가 그냥 여기까지. 그냥 여기 그냥 쓰레기라. 여기 와이파이 여기까지. 아, 그래서 다들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브이앱과 인스타 라이브를 끝낼 순 없단 말이야. 뭐라도 우리 시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.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듣기 좋은 디즈니 OST 뭐 이래도 들어볼까? 이 광고 다들 아시죠? 흔들리지 않을 거야. 심었어. 아직이구나. 다들 여기서 모르지. 좋아지니까 몸짓을 좀 크게 할게요.
그래야지 보기 편하잖아. 여기까지? 아 그리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아 이거다 남자 One beer my life began Tomorrow night 아 노래라도 불러야겠다. 좋아지리니까 얼굴은 많이 못 보니까. How dare we dare to 하고 싶은 게 있었단 말이야. When will my life begin? Tomorrow night, like the end of you. 가사를. 잠시만요, 여러분. 기다려주시와요. 가서 잠깐만. 근데 아 진짜 쉬운 게 하나도 없다. 역시 그래서 유튜브 프리미엄을 깔아야 돼. 나오나? 잠시만요. 아 오케이 오케이. 이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제가. 여기까지 할게요. 괜찮았나? 모르겠다. 다른 키가 됐다. 괜찮으세요? 아니야. 뭐가 괜찮아? 뭐 해볼까? 시간을 또 어떻게 보내볼까요?
하다니. 아니야. 다들 이렇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시간 좋을 수도 있잖아. 많이 끊기긴 하지만, 아니 많이 좋아지긴 하지만. 에휴. 늦은 밤이면 내 기억의 창고로 가 하염없이 뒤집었나. 한바탕 뒤에 난 그대 지침 실누가 널 등불여서 또이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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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레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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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nglish sir please. Oh my god. 여기서? Sorry. 못해 그거 어떻게. 죄송합니다. 미안합니다. Sorry. 몇 시까지 할 거냐고요? 원래 마음 같아서는 진짜 오래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겠어. 저화질이고 웃기고 이러는데 사실 의미가 있나 싶어가지고. 늦은 밤이면 내 기억의 창고로 가. 그리고 요즘에 아이유 선배님이 티셔츠를 엄청 티셔츠를 많이 내시더라고요. 계속 그래서 진짜 뭔가 선배님 음악을 좋아하는 팬으로서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실 것인가? 무슨 작정이시지 도대체? 격투심도 있고 막 그런 스모킹하는 그런 티셔츠 입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도대체 그는 또 무얼 할 것인가?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인가? 라는 생각으로 음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네, 정말 기대가 많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도대체 무슨 작정일까요? 도대체 무슨 꿍꿍일까요? 늦은 밤이면 내 기억의 창고로 가 하염없이. 아 내가 그리고 그 원래 그 인형 백현이랑 한 인형 뮤직비디오를 사실 안 봤거든요. 뮤직비디오 나온지도 전 몰랐어요. 근데 약간 사실 그렇게 인스타로 제가 봅시다 여러분 하고 올릴 때 사실 전 안 봤어요. 약간 그냥 홍보였는데 저는 사실 음악만 많이 들었는데 뮤직비디오를 그냥 봤거든요? 봤는데 되게 슬프더라고요. 그래서 와 슬프다 그 생각이 들었네요. 내게는 hey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? 아, 요즘 뭐 드라마 보냐고? 빈센조 보고 있고 펜트하우스 보고 있고
사실 제가 여고 출입안을 아 백현영한테 태그해도 되냐고 물어봤다며? 아 맞아요. 아 근데 또 그거를 태웅이 그렇게 얘기할지 몰랐지. 나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진짜 좀 많이 사실 서로 알긴 하지만 그 친분이 막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건 사실이잖아요. 그래서 혹시나 너무 제가 그 태그를 하고 싶었는데 태그를 하게 되면은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말 없이 태그를 하게 되면 사실 제가 마크한테도 물어보고 태웅이 형한테도 물어봤거든요. 근데 태그 해도 될까? 태그 될까? 이랬는데 형 해도 될걸? 백현영 해도 된다고 할걸? 이러고 했는데 그래도 말을 하고 하는 거랑 안 하고 하는 거랑은 좀 천지 차이니까 그래서 마침 태웅이 형이 그 딱 10층에서 아마 10층에서 10층 멤버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내려왔는데 태웅이 형이 게임 중이더라고요. 그래서 태웅이 형한테 형 게임해? 그래서 어 백현이 형이랑 해? 어 그럼 나 그거 좀 물어봐 줄 수 있어? 이래가지고 그렇게 물어보게 됐던 겁니다. 그 얘기를 좀 몰랐지. 진짜 부끄럽게 말이야. 뭐 했을까? 지금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노래를 좀 불러봐야겠다. 이 방 안에서 진짜 아주 조그맣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들로. 과연 이거는 가사가 나올 것인가? 언제 어디서나 동영상을 볼 수 있다면 유튜브 프리미엄에서는 오프라인 저장한 동영상을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... 소리 about that. 잠시만요. 볼게요. 언제 들어간지 잘 모르겠네. 처음부터구나 이거. Everywhere that I go. 아니야 그냥 인셋 안 할래. 맞네 그냥이네.
with your energy. I don't wanna be there, don't wanna be anywhere, any place that I can feel you. I just wanna be near you. Yes, I'm a mess, but I'm blessed to be stuck with you. Sometimes it gets unhealthy. We can't be by ourselves. We'll always need each other. Yes, I'm a mess, but I'm blessed to be stuck with you. I just want you to know that. 정말 아주 자기 멋대로죠? 메뉴 치킨. 일주일 내내 치킨은 내내. 기침 감기 따뜻한 차영표로 빠르게 흡수됩니다. 기침 감기엔 테라블루 콜드앤 코프. And yes, I'm a mess, but I'm blessed to be stuck with you. Sometimes it gets intense. We can't be by ourselves. We always need each other. And yes, I'm a mess, but I'm blessed to be stuck with you.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f I could, I'd swear I'd go back. Make everything a better home. 에이, 안 해. 여기 정도면 충분해. 그냥 한 거야. We always need each other. And yes, I'm a mess, but I'm blessed to be stuck with you. 핸드폰이 화면이 잠금이 되네. 아. 암튼 아까 얘기했지만 10시에 제가 준비한 선물? 아니지,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게 있어요. 그리고 또 우리 CG들이 뭐 만들어준 거죠, 어떻게 보면. 왜냐면은 되게 한번 불렀는데 좋아해 주셔서 각 잡고 준비했어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거 불러야지. 이거 불러야지. 근데 지금 뭐
어? 뭐야 왜 이래 핸드폰이? 너 핸드폰 화면 이상했어 방금. 어? 형이야? 안녕. 형 옷이야. 가지고 왔어. 가지고 왔어. 잘 입을게. 두고 왔어. 그 대신 내 옷. 그거 입어. 도망가, 도망가. 어디든 가야 할. 뭐지, 왜 이렇게. 다시 할게요. 도망가자.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. 넌 그만이라도 울 것 같아. 괜찮아. 우리 가자.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.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. 거기서는 우리 아무 생각 말자. 너랑 있을게.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. 있을까 두려울 게.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. 너라서 나는 충분해. 나를 봐. 눈 맞춰줄래. 너의 얼굴 위에 빛을 스며들 때까지 가보자. 지금 나랑 도망가자. 멀리 안 가도 괜찮을 거야. 너와 함께라면 난 다 좋아. 이만큼만 해야지. 아, 이건 사실 좀 열창하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 집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점 스미마셍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펜트하우스의 새로운 에피소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말해 뭐해? 아, 런쥔이가 내일 생일이구나. 고마워.
고마워요, 알려줘서. 오늘은 너무 길게 하지 않아야겠다. 좀 길게 해보려고 했는데 화질도 안 좋고 사실 밥도 안 먹었고 그래서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세수하고 밥 먹어야겠다. 뭐 마지막으로 저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나요, 여러분? 아, 또 분명 안경 써달라고 하는 사람 분명 있을 거니까 미리 뽀로로처럼 멀리 안 가도 괜찮을 거야. 어때? 포즈? 역시 지친 도영. 하나 둘, 셋, 넷, 다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빠바밤. 안경도 벗고 포즈. 하나. 밥 먹으러 갈게요, 이제. 고마워요, 오늘 저랑 놀아줘서. 진짜로 소중한 시간 저한테 써줘서 고마워요. 10초만 안아도 될까? 그래? 안아줘. 다 안았어? 랜선 안기. 잘 안았니? 할게, 나는. 안녕.